저도 융주 그 교수님의 작업을 좀 많이 잘 알고 있지만 되게 뭐 신기하고 재미있는 작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한강 뭐 고수부지에 만들었었던 뿌리 벤치라든지 아니면 그 스튜디오 초반에 했었던 뭐 에볼로 공모전에서 뭐 당선된 그 초고층 타워 안이라든지 뭐좀 재미있는 작업들이 많으신데 이제 그동안 해오셨던 작업들 중에서 대표작에 대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꽤 시간이 되긴 했는데 그 이볼로 공모전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몇 회 된 공모전이었는데 이게 뉴욕에서 있는 공모전이고 이제 뭐 디지털 관련돼서 뭐 그러니까 초고층 정말 뭐 맥락도 없고 그냥 디지털 초고층이다라고 하는 것만 있고 판넬 두 장으로 이제 승부를 겨루는 공모전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그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그게 가장 핫한 공모전이었고 사실은 저도 그거를 네번 냈었어요. 사실은 네번 냈었고 세 번까지 떨어진 다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회사를 사실은 다녔어요. 또 중간에 또 회사를 다닌 적도 취업도 있어 했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별 생각이 없다가 이제 제가 제일 재밌어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아예 작정을 하고 컴퓨터로 과한 걸 한번 만들어야겠다. 이제 과한 걸 만들되 좀 맥락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제 그때 아마 총 냈던 안이 뭐 550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1등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세계에서 나름 인정을 받았던 프로젝트라고 그게 생각이 한 들고요. 10년 정도는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네, 공모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디지털이 굉장히 네. 이슈화되고, 그런 그래서 젊은 건축가들이나 해외에 굉장히 어떤 좀 진보된 방식 네.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었던 건데, 저도 윤기 교수님 처음 알게 된게 사실은 한국인이 그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다라는 굉장히 그게 이슈, 뭐 국국 내외로 네네. 이슈가 되면서 교수님의 작업을 좀 알게 됐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제 현상 설계 같은 거 많이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당선이 됐던 게 이제 면목 119 안전센터라 그래서 이제 조그만 소방서죠. 그게 당선이 돼서 좀 이제 건물도 조금 짓고, 현상 설계를 하지 않고 사실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일은 대부분 설치나 전시나 조형물에 관련된 일들이 들어오고, 말씀하신 뿌리벤치라고 하는 그 30m짜리 이제 한강에 있는 거대한 그 벤치도 역시 이제 그 한강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만한 규모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뭘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뭐안 같은 걸 한번 받을 수 있겠냐. 정말 이제 작은 지명 공모 식으로 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뭐 당선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웃기긴 하지만 그 치열하게 현상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조금 네,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작업들을 좀 보면 어떤 디자인과 이 만드는 거가 조금 통합되어서 좀 진행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면목 119 안전센터도 그렇지만 사실은 뭔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동시에 이걸 어떻게 제작을 할 거냐가 굉장히 좀 가깝게 느껴지는 좀 그런 작업들이 많은데, 교수님은 어떤 뭐 그런 파빌리온 작업을 예를 들면 네. 뭐 하실 때뭐 그런 어떤 어떻게 제작을 할 것인지 이런 걸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까지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또좀 제가 이제 학부를 다닐 때 이제 디지털 건축이라는 게 조금 핫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젊은 건축가들, 외국에 있는 젊은 건축가들이 그런 거를 막 정말 이제 실제로 지어질 수 없는 뭐 정말 저희는 그 당시 뭐 폼지라고 하는 굉장히 투박한 3D 툴을 쓰고 있었을 당시에 와, 이건 도대체 뭐 어떻게 그렸는지도 모를 것들을 막 그려대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 되게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저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저 사람들은 저걸 만들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시간이 그 후에 뭐한 10년 정도 흐른 후에 봤더니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거는 이제 너네들이 컴퓨터를 잘하는 걸 알겠어. 그러면 저걸 어떻게 만들 거야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굉장히 이제 과격한 형태와 과격한 형태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교육을 했던 당시, 교육을 받았던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또 그런 성향이 또 다시 바뀌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과하게 가더라도 이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게 구조 서 있지 않으면 사실 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구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그냥 시공을 저희가 풀어 해버리면 시공 방식을 제가 제안을 해버리면 사실 모든 게 다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그 절차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평행하게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디자인과 시공을 동시에 염두를 해두고 이제 네.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어떤 좀 새로운 주제로 작업을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고 네. 뭐 제가 알기로는 로봇을 사용을 해서 뭐 제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약간 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애벌레를 갖고 좀 네. 하시는 작업들도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건축이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 전원주택 뭐 아파트 사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조금 일반인이 봤을 때 저건 뭐지라고 좀 이렇게 좀 한 번쯤 좀 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들로 하여금 환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툴들 뭐를 사용하게 되는데. 최근에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로봇팜으로 팔이라고 해가지고 산업용 그 로봇들이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을 사용해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그것도 사실 아직은 그게 애초에 건축이나 어떤 뭐 건설용 로봇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래서 파빌리온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러니까 임시적인 파빌리온일 수밖에 없는 게 있기는 있어요. 하나는 아까 애벌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은 그러면 건축도 분명히 공학이고 뭔가 첨단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되고 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때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다 보면 무지막지한 양의 이제 그 저희가 단열재들이 나오는데 이 단열재를 어떻게 뭔가 좀 없애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애초에 시작은 이제 어디에서 저한테 어떤 업체에서 저한테 약간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거고 보니까는 뭐 저희한테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 찾아보니까 철거 그 된 단열재가 이제 저희가 뭐 철거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부시어서 거기서 뭐 재활용 같은 게 사실 일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뭔가 재활용하는 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없던 기술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진보를 하게 나가는 과학 기술이 있는가 하면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해결해야 되는 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기술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꽤 많은 다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학교에 있다 보니까 다른 교수님들이 뭘 하는지 되게 많이 쳐다보는데 그러면은 생물이 굉장히 좀 핫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건축에서도 뭐 다른 분야에서 있는 어떤 뭐 약간은 좀 과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 그런 소재를 한 번씩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그때는 이제 애벌레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밀웜이라고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최근에 여기저기에서 뭐 스티로폼을 먹어서 이제 소화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이제 사실 그거는 저는 이제 일종의 그냥 제안 정도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주는 수준이고 실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사실은 이제 그 분야의 사실 학자들이 아마도 뭐 효소를 분석한다든지 그런 식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슈를 한번 그냥 던져보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접근을 했던 겁니다. 저도 교수님이랑 그 서울도시건축 전시관에서 다르게 보다라는 전시를 같이 할 때 처음 그 아이디어를 봤었고 사실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그 밀웜이라는 애벌레가 스티로폼을 먹어서 다시 뭔가 자연이 자연으로 이렇게 돌리는 뭔가 어떤 행위들 그런 거를 건축에 뭔가 아이디어적인 좀 접근을 했고 이후에 그래서 그 작업을 또 네네. 일종의 파빌리온 그래서 비슷한 그때 생각했던 게 이제 이게 조금 규모가 있고 어쨌든 약간 공간으로서 있으면 아 이게 건축에서 일어났던 어떤 문제가 건축적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걸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게 있고 그래서 약간 이제 스티로폼을 굉장히 많이 이제 크게 쌓아가지고 로봇파를 사용을 해서 가공을 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어떤 임시적인 어떤 구조 간단한 구조물을 만들고 그게 이제 뭐 애벌레가 그걸 먹어서 대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쇼 아니야 저거. 근데 네. 뭐 사실 쇼죠. 그게 어쨌든 환기를 하게 시킨다고 하면 그걸로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